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보면 총선, 선거라는 얘기죠. 총선거를 앞두고 B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했대요. 그럼 이 공약을 하는 사람은 B죠. 공약을 내세운 사람. 내가 당선되면 뭘 하겠다. 공공의 약속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정당이죠. 발표 자료에서 A는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는데 한편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C, 특정 집단의 사람이 나오는 C가 바로 이익 집단에 해당하겠죠. C는 우리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해. 우리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익 집단이에요. 이에 B는 협력할 것을 약속했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 공약을 평가하는 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럼 세 가지 집단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텐데요. A는 구성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그럼 A가 아니죠.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거는 이익 집단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2번. B는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법률안을 발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정당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3번.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공천한다. 이거는 바로 정당에서 하는 일이죠. 4번. A는 BC와 달리 대의 정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A뿐만이 아니라 이익 집단도 역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어요. 이 정당을 통한 정치는 정당 사람들은 이제 뽑혀가지고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막상 뽑힌 다음에는 아, 국민이 원하는 게 뭐였지? 이렇게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이 정당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죠. 지금 국민들은 뭘 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애들은 바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두개 모두 해당이 돼요. 5번. B는 A씨와 달리 의회를 매개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아요. 이게 정당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죠.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마음에 들면 또 뽑아주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국회를 떠나야 돼요. 이게 바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